유민이를 써. 어? 이상하잖아. 그 순간 내 이름이 아니고 왜 유민이 형 이름을 부른 걸까? 3년 만에 가족여행에서 그 이름 멀어졌다. 이제 나는 예전처럼 마이를 사랑하는 게 가능할까? 이건 거짓말이야. 이건 뭔가 잘못됐어. 잘못되긴 영광스러워. 저 살인의 추억인데 제법 근사하게 유민이 형을 보냈잖아. 아버지까지 한 방에. 그날 서바이벌 게임을 하자고 한 건 바로 형이었어. 내가 그때 수영에 미쳐 있었다면 형은 서바이벌 게임에 미쳐 있었다고. 제명에 있는 종상을 먼저 치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. 형의 제안을 보고 시작된 게임. 귀탄 총알을 다 쓴 형. 수용돌과 새총 꺼내들었지. 전부 하나 잡으려 했어. 난 그저 손에 들린 형의 새총을 나가채려 동단기를 했었어. 그 순간 형의 몸이 기동했고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았을 때 바다는 형을 삼켰어. 형한테 손끝 하나 대지 않았어. 어머니가 틀렸어. 사실이 아냐. 그저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을 뿐. 그래야만 그날 밤 술에 취해 잠들었고 이 모든 비극이 그로부터 출발은 난 어제의 무게를 펼 수 있을 테니까. 엄마 그날 이후로 형 얘기를 나겠어. 내가 형을 살해한 살인범이라 평생 아들을 구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들었으나 거친 파도에 휘말리면서 둘 다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. 어떤 심정으로 이 기사를 가져갔을까? 대승인 줄을 기념품? 아니! 사실은 유진이가 죽였어! 어머니가 한 번만 해명할 기회를 줬더라면 사건
영화처럼 보도된 기사는 사고로 수정될 수 있었어. 정말 그렇게 생각해? 10살짜리 소년이 포식자라고 선고받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어머니가 틀린 거야. 제발 좀, 제발 좀 징징거 되지 마. 이민호, 엄마도 죽이고, 이모도 죽이고, 아빠도 죽이고, 형도 죽이고. 포식자한테 재능은 마음껏 펼쳐나니까. 그렇죠. 전부 다 어머니가 틀린 거야.